뉴스입니다. 6월 20일 나주역 광장에서 천여 명의 시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호남 고속철도 KTX 광주 목포 구간 노선 선정과 관련 나주 지역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호남 고속철 나주역 경유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KTX의 나주역 경유 관철 의지를 다지는 범도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임성훈 나주시장은 시간과 비용, 전남의 교통 요충지 역할론 등 어떤 조건을 보더라도 나주역 경유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시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한데 모아 KTX의 나주역 경유를 관철시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예, KTX 나주 정차역은 경제적인 면, 즉 3조 1,300억이 드느냐 그다음에 2조가 드느냐, 이렇게 경제적으로 1조가 절감되는 거.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2분이 단축되는, 아니면서 또한 나주역은 그동안에 전남의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거점 역할한 역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다면은 이 KTX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남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앞으로 나주에 들어설 혁신도시 발전에 또 조기 정착에 매우 어려움이 겪게 될 것으로 봐서 나주 KTX가 나주역을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는 우리 시민들의 의지가 모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우리 전 도민 차원에서 14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서명된 내용을 오늘 국토부 또 정당 국회에 전달해 드리고, 또 앞으로 철도산업시민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경제적인 면이나 거점역에서 역할, 또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성공적인 이러한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앞으로 반드시 KTX가 나주역을 정차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TX 나주역이 논란이 되었을 때 나주 시민의 지역 이기주의나 왜 나주만 서야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KTX가 나주역을 정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나주 시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전남 발전 또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나주는 지금까지 전남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나주시가 주장을 하는 이 그림에서 빨간 라인입니다. 송정에서 나주역을 거쳐서 목포로 바로 가는 아닙니다. 이 안은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안은 송정에서 나주 목포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이 안은 우리 나주시가 주장하는 2조 100억이 들어갑니다. 2조 100억이. 그리고 지금 현재 송정에서 무안공항 목포로 가는 저는 3조 1,400억이 들어갑니다. 빼보면은 간단하게 1조 1,300억이 절감이 되는 아닙니다. 이게 경제적인 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또한 저속철 논란이 있었는데 시간을 보십시오. 우리 나주를 거쳐서 목포로 가게 되면 17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안공항을 거쳐서 가게 되면 19분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2분이 짧은 그런 노선이 저속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고속철 아닙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거리를 보십시오. 이 현재 이 안은 64.9km입니다. 무안공항을 거쳐가는 나주를 거쳐가는 안은 50.9km입니다. 14km가 더 짧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즉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안입니다. 시간도 짧게 걸리고 돈도 적게 들고 공기도 짧은 안이 왜 채택이 안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나주에는 앞으로 광주에 있는 공동혁신도시가 되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한전을 비롯해서 15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만은 우리가 혁신도시를 나중에 유치할 때는 KTX역이, KTX가
나주역이 정차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혁신도시가 나주에 입주된 그러한 결정적인 중요한 계기였고, 그런데 만약에 KTX가 나주역을 정차하지 않는다면 첫째는 혁신도시에서 이전할 그런 공기업들이 이전을 미루게 될 빌미를 제공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앞에서 가는 도로가 바로 나주시청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5.3km의 6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KTX가 나주에 정차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분들이 나주를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부 어디로 가겠어요? 송정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혁신도시는 나주에 위치해 있는데 혁신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나주에 오지 않는다면 혁신도시는 외로운 섬이 되고, 우리 나주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우리 나주 시민들이 혁신도시로 해서 뭘 하겠습니까? 즉 혁신도시는 고립이 되고 절대 활성화되는데 매우 지장이 크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우리 나주 발전이라는 전남 광주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아울러서 이러한 모든 경제성에서, 시간면에서, 또한 공기면에서 모든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 KTX 나주역 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전남의 미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 나주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들이 암울한 그런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KTX 나주역 정차에 하나의 또 그 정차하지 않고 무안공항을 거쳐 가야 한다는 또 하나 논리는 제주 해저 터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에서 여기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도에 보시면은 제주도를 가는데 나주에서 장흥을 거쳐 가는 안이 가장 단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현재 제주 터널은 섬을 지나서 가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안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KTX가 해저 터널을 가게 될 때는 20km 전방에서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섬을 다리로 이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나주에서 분기가 되어서 장흥이나 완도 근처에 역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서 그 역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제주로 간다면은 사업비도 훨씬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짧고 또한 우리 전남에 또 다른 거점역이 생김으로써 전남 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우리 전남의 미래를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KTX 나주역 정차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앞으로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이 KTX가 나주역 정차하지 않는다는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반드시 간철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모두가 동참해 주는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이러한 의지와 열정을 함께 모아서 반드시 KTX가 나주역을 정차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뜻을, 또 시도민의 뜻을 모읍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백이훈 국회의원님께서 처음에 일정을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만 국회 일정상 참여해 전남 도민 여러분, 호남 고속철도 나주 경유는 국가의 백년 대계를 좋아하는 필수 불가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게 자리 잡은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국가 균형발전 시대를 위하여 국가가 우리 정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련 없는 역사는 없고 도전 없는 성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호남 고속철도 나주 경우 시민들 힘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고 정의로운 호남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해온 전남 목사골의 나주시민과 전남도민은 호남 고속철도의
나주역 사슬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호남 고속철도 나주역 경유 노선을 확정 발표할 때까지 시민행동을 계속한다. 하나, 호남 고속철도는 나주 경유 노선이 원 아니며 무한공항 노선은 국고의 낭비이자 박준혁 지사의 편협된 출석 행정 주장임을 선명한다. 하나, 광주 전남의 성장 거점 도시인 혁신 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호남 고속철도는 나주역을 경유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나주역이 고속철도 역사로 거듭나 전남의 교통, 물류, 네트워크 망의 핵심 기능을 다할 것을 확신한다. 하나, 국토해양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호남 고속철도의 나주역 경유 노선을 조속히 확정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20일 호남 고속철도 나주역 경유 비상대책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박종주. 감사합니다. 임성근 나주시장은 광주 나주 구간은 기존 선을 고속화하고 나주 목포 구간은 고속 신선으로 할 경우 무한공항 경유를 주장하는 전남도의 안보다 시간상 2분을 단축할 수 있어 저속철이 아닌 고속철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비용면에서도 나주시의 안은 2조 100억 원, 전남도 안은 3조 1,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위성이 있다고 나주역 경유의 당위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 나주는 영암과 강진, 장흥과 완도, 진도와 해남으로 이어지는 남서부 내륙 교통망의 중심이면서 종착역인 목포역을 제외하고는 전남의 거점역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나주 역할론을 내세우면서 광주 전남 혁신 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도 KTX의 나주역 경유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3일부터 호남 고속철 나주역 경유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전개한 KTX 나주 경유 서명운동에는 나주뿐만 아니라 전남 발전과 광주 전남 혁신 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된 마음으로 나주 시민뿐만 아니라 혁신 도시 이전 기관 노조 대표와 화순, 완도, 해남, 영암 등 인근 지역 주민들, 출향량 모아 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로 1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결의대회에서는 각 지역과 향후 사회단체 등에서 받은 서명부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소원을 담아 적은 종이약 전달,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KTX 나주역 경유를 촉구하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임성근 시장과 김덕중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결의대회가 끝난 뒤 KTX 나주역 경유를 촉구하는 14만여 명의 지지 의지가 담긴 서명부와 함께 KTX 열차편으로 상경하여 국토해양부에 서명부를 직접 전달하고 국회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을 방문하여 KTX 나주역 경유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